멕시코에서는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첫 방문을 앞두고 환영 준비가 한창입니다. 멕시코 중부지방인 레옹은 교황을 환영하는 많은 깃발과 플래카드가 걸리는 등 벌써부터 들뜬 분위기인데요. 특히 최근 지진과 폭력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멕시코 시민들은 이번 교황의 방문이 멕시코에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치어리더 선발대회라는 이색적인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멕시코 레옹으로 가보시죠. 교황의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과 펄럭이는 깃발들이 교황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중부지역 레옹에서는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멕시코 첫 방문을 앞두고 환영 준비가 한창인데요. 특히 최근 지진과 폭력 사태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온 멕시코 시민들은 교황의 방문이 축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Pues a ver si ya tomamos un poquito más de conciencia y nos pegamos más a nuestra religión, ¿no? Ya para terminar con tanta delincuencia y tantos problemas que hay ahora, hoy en día. 한 상점에는 교황의 방문을 기념하기 위한 목걸이와 장신구들도 선보였는데요. 교황의 이번 방문이 멕시코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보입니다. 화려한 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여성들이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축포와 함께 지난 20일 중국 베이징의 한 농구장에서 2012 치어리더 선발대회가 열렸습니다.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농구 선수들과 치어리더들이 무대 위에서 짧은 농구 경기를 펼쳤습니다. 또 많은 관중들은 신나는 치어리더들의 경연에 일어나서 열띤 환호를 보냈는데요. 이번 대회의 우승자 3명은 미국의 마이애미 히트 댄싱 팀원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세계 속 화제 김지혜였습니다.